좀 전에 밴드 글을 조심스럽게 읽었던 레드락의 몰락, 그 다음에 블루락의 몰락은 레드락은 기를 말합니다. 기. 그래서 기운이라든지 이런 건다 일종의 전기작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드락은 붉은색을 띠는 브라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키워드 글자는 블루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세계사의 명상을 아우를 수 있는 텍스트예요. 음량의 조화로. 그것이 소멸되고 코로나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이 노천이 줄기차게 펼치고 있는 황해 기운인 화이트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락을 가지고 와서 화이트락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두 갈래가. 하나는 코드론이고 제가 창시한 겁니다. 또 하나는 메디움입니다. 메디움은 우리가 소위 말해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낚아줄 수 있는 그 가치 체계를 말하는데 그게 어통, 즉 메디움입니다. 그두 가지를 노천이 갖고 왔는데 방법론과 실천론은 저희 밴드라든지 노천 교육원 밴드, 적은 혹은 노천 교육원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또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락의 시대임을 역설하고 다닐 때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지금도 저희 단체가 노천교육원이라고 큰 흐름을 쫓아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조그만한 방두 개를 기둥을 세워서 그 스티브 잡스의 차고처럼 좋잖아요. 스토리텔링. 고생도 좀 하고 그런 거. 저도 그렇게 해서 조그만한 변두리에서 지리산 변방에서 핫고방 두개 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핫고방이라면 제또 국수주의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 코로나 등장 이후에. 그런데 제가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올리는 것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제가 엄청나게 지구 개혁가로서 서름 받았던 얘기를 조금 읍소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스 코로나라고 합니다. 에볼라 코로나라고 하고 그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지구촌에는 훨씬 더큰 재앙이 그리고 훨씬 더큰 바이러스의 그런 역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단하고 있었어요. 빅데이터로. 지구촌의 기후 변화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 재앙은 훨씬 더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도래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구 과학자들은 그리고 지구 의학자들. 따라서 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었고 왜냐하면 뇌통합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기존에 있던 공부 방법을 엉킨 채 놓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도라는 것은 가짐의 도가 있고 버림의 도가 있을 뿐입니다. 가짐의 도는 오로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집착하는 공부법이고 버릴 수 있는 가치는 버릴수록 하트가 따뜻해지고 놓을수록 하트가 부드러워지는 공부입니다. 공부라서 그 안에 갇히지 마세요. 공부라는 명사에. 여러분이 숨 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씻고 걷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돈벌이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이게 전부 공부입니다. 그래서 인고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마다 가오카리만큼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저는 그럴수록 반대급부를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끝없이 읍소하고 끝없이 제 철학을 설명해 올리기 시작했어요. 화평한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리고 신의 주권도 그렇게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신의 주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은 자는 자존감 덩어리입니다.
매사가 자신감이 있어서 위대한 성자처럼 살 수 있어요. 끝없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역설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집착은 저의 가치관하고는 많은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곳 지리산에서 저는 직업 자체가 기업 컨설턴하고 정치 컨설턴이라고 표현했지만 지리산 변방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몇 개 하고 있는 노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고의 세월과 함께 너무나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할 동지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난공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지금 함께 지구를 개혁할, 혁신할 그런 지리산 식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날아갈 듯이 그리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노교를 위한 그 어떤 마케팅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날 뿐이에요. 저의 이 블랙앤화이트의 등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속에서 은자로 칙가하면서 저에게 도래할 화이트, 도래는 다가옴입니다. 저에게 다가올 대승적인 순리를 기다리면서 장작 27년간 산에서 칙가하면서 20년자를 씁니다. 은자로서 오늘날까지 칙가하면서 있었던 이유입니다. 숨어 있었던 이라면 표현이 좀 이상하고 하도 슈퍼스타들이 많아 뭐 숨어 있었다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숨어 있는 것은 저의 의도적인 거였습니다. 제가 들고 나갈 블랙앤화이트하고 메디움은 기존에 있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저는 마케팅도 하지 않았고 노천 교육원을 노교를 위한 광고나 홍보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550명입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숫자인데 그래도 쇼츠 보다가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누질러 주이소. 그러면 제 유튜브에 연결되니까 그래서 좋은 인연, 좋은 만남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사랑방 방장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보림 들어와서. 그리고 저를 믿고 따르는 17기생 사랑방 교육생도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광고 일치하지 않은 이유를 또 설명해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교의 글로벌화를 위한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에 올인을 한 이유이고 그게 메디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개혁을 원하고 있고 지구 혁신을 원하면서 홍익적 대승적 차원의 홍익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구 인문학 그것을 인류애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메디움 존재들 이게 어통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을 낚아주고 그 다음에 내 코드론 이거 제가 만든 공부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은 모두가 공황증 환자들하고 싹 다 블랙앤화이트를 해야 됩니다. 완치 가깝게 들어갑니다. 의학자들은 완치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파괴적인 효과가 있는 걸 당위성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디움에 올인을 해갖고 누구한테? 한 300여 명의 제자들한테. 근데 300명이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때까지 문화생들을 그 정도로 한번 타내본 거예요. 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구축하고자 했던 지구의 새로운 플랫폼이며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플랫폼이 시장입니다. 시스템이고. 그래서 저는 그날 나를 믿고 따르던 그날은 블랙앤화이트 뇌코드를 세상에 내놓은 날. 그 다음에 말문과 천문을 세상에 내놓은 날 그리고 메디움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은 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나를 믿고 따르던 지리산 식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내가 우리 제자들 다 교수 만들어 줄 거거든. 이건 유튜브 쇼츠 작업 이런 거는 거짓말도 못해요. 사이버 대학원 대학
대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돼요. 사이버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의 전신인 미디어 교육관의 구축이 필요했어요. 저는 미디어 교육관이 있습니다. 노천 미디어 교육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뇌교육 콘텐츠를 가지고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다 함께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제자들한테 조심스럽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한 것이 바로 노천사랑방이고 노천사랑방 뒤에 문화운동을 붙입니다. 노천사랑방 문화운동이고 그것을 매개체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지금의 노천교육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가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로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며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세계적인 미디어 교육 그룹으로의 일환으로서 세계적인 미디어 교육 그룹으로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밑작업을 지금도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게 바로 시스템이며 노교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이념과 갈등이 없는 그리고 종교 간의 충돌이 없는 그리고 사람 간의 투쟁과 싸움과 그런 분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장의 원리, 그게 홍익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사는 운동, 그것이 홍익자본주의 운동입니다. 홍익자본주의라는 말도 제가 만든 거예요. 노천어입니다. 물론 그 작업이 분명 지구촌에서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모든 홀대받는 프로젝트는 다들 미쳤다는 발상부터 시작되는 지구의 진화임을 기억해야 되며 그 작업은 지구를 새롭게 포맷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구를 포맷하는 건 인재의 등용도 가치 있는 굉장히 철학이면서 멋있는 일인데 인재의 구축보다 더 시급한 게 사람들의 뇌를 조심스럽게 근본적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인 건강한 뇌를 만들어주고 구축하는 게 훨씬 더 포맷하는 문화운동으로 어울리는 운동이에요. 따라서 나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인재의 등용은 필수라고 생각해 왔으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우린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기다려 왔으며 그러다가 걸출한 인물인 지금 전체 머리하고 있습니다. 금화도 만났고 부용도 만났고 여기 읽히는 대로 나옵니다. 여러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부용은 지금 내 앞에 있고 금화는 제가 잠깐 출장 보내놨어요.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제자들한테 끝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련과 역경은 더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모든 고통이라는 건 지구의 기아, 질병, 그리고 아픔, 전쟁, 그런 이념 간의 갈등, 이런 지구의 고통과 이념적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전체의 행복을 위해 우린 반드시 해내야 되고 메디움 시대를 열어야 하며 블랙앤화이트로 이 땅의 우울증을 다 없애버리고 블랙앤화이트로 아이들 학습 증진 및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되게 하는 뇌통합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 집에서 남녀노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시대를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서초점 그 사랑방은 그 법원 바로 앞에 있었어요. 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또 서울 시대를 접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서울 시대를 열어준 그분에게는 지금도 너무나 큰 감사함과 고마움을 하트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저는 밴쿠버 및 뉴욕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녔고 실제로 다녀왔어요. 제주도 및 오사카 시대를 열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교의 세계화는 지금도 끝없이 진행형이며 이미 나와 있는 지금 현 시대에 맞는 명상 프로그램 그리고 종교의 흐름들, 시대적 순환 이런 흐름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그때를 대비한 노교의 모든 시스템은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할 것이며 언제나 역사는
노교의 등장과 함께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임팩트한 세계사의 흐름이었다라는 것. 따라서 그때를 대비한 노교의 모든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질 지구인문학의 효시이자 신시주의가 지향하는 지구화평의 첫 신호탄이 될 천지공사의 결정판입니다. 또 이렇게 조금 시작.